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차박 캠핑을 가고 있는 곳은 가평에 있는 녹수 계곡입니다. 와, 여기 지명이 굉장히 웃깁니다. 여기 지명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측에 조가트 마을이 있네요. 이제 녹수계곡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평일이니까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얼마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우측이 녹수계곡인데 물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시계가 보이네. 오후 6시 53분을 가리키네요. 아, 여기가 녹수동산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 저쪽에는 차들이 좀 있네요. 여기는 길이 여기에 여기 물이 넘치네요. 여기 물이 넘칩니다. 길에 물입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소리도 아주 비가 와서 여기 다린 것 같은데 물이 넘칩니다. 와, 물 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을 건너서 멋지게 건너왔습니다. 여기서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길이 끝입니다. 끝이라서 이제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또 물을 또 건너서 나옵니다. 안쪽에는 좁아서 캠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쪽에라도 빨리 자리 잡아야 되겠네요. 이쪽에 자리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녹수계곡 저쪽 제일 끝에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캠핑할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에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면서 퇴근길에 순대하고 튀김을 조금 사왔습니다. 옆에 이렇게 캠핑 와 계시는 어르신하고 오면서 막걸리 한잔 할 예정입니다. 시장 가고 가보니까 이게 길이 나와서 잘 빨리 있다. 가만히 보고 가면 되겠네. 이거 장공삼이라서 이거 공삼이 들어 그러니까 인삼이 좀 늦었죠. 물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오면서 순대하고 돼지 간이라 그럽니까? 간, 허파 이런 것도 같이 썰어줬네요. 앤틱 모기향 케이스 사주신 우리 구독자님인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갈매기 살 가지고 왔습니다. 돼지에 있는 갈매기 살.
갈매기살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밤마늘을 갖고 왔습니다. 밤마늘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 명이나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명이나물. 밤이 깊어지면 날파리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감추어서 싸서 먹겠습니다. 녹수 계곡의 아침 모습입니다. 차는 그냥 이렇게 물 위로 지나갑니다만 사람은 이쪽에 옆에 있는 돌다 오늘따라 에이스가 오히려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스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Thank you.